평택에 오랜 시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긴 국제시장. 경기도의 이태원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느 재래시장과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이곳에 35살의 젊은 나이에 상가 건물 6채를 소유한 억대 갑부가 있답니다. 개과천선의 대명사가 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인사예요.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 사람 모르면. 일찍이 철없이 일도 저지르고 그랬는데 시방은 열심히 잘 사는 그런 일도 잘하시지만 다 알아주는 여기에서 유명한 진짜 부자세요. 모든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콤한 불고기 맛 그대로 수제 햄버거로 대박난 사장님인데요. 햄버거를 500개 파는 남자 송구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업대 갑부 후보입니다. Oh, check it out, man. Yes, sir. 국제시장에서 태어난 혼혈아로 자동차 딜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방송인, 타투 아티스트, 세차원, 노점상, 그리고 클럽 DJ까지 해내는 다재다능한 남자. 저는 식잡을 갖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고유진 씨 역시 억대 갑부 후보입니다. 이 두 사람 중 인생 역전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평택의 명물 수제 햄버거를 만드는 송두학 씨는 매일 분주합니다. 여정아, 28개씩 갈 거예요. 7개 나갔고 모든 그룹계랑 요거 중간맛도 나간 거지 다. 중간맛 두 개, 순한맛 하나. 즉석에서 바로 고기를 구워야 제맛이 난다는 버거. 이게 도대체 몇 개인가요?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지금 다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밀려드는 주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 가세요? 아, 지금 패티가 다 떨어져서 패티 구우러 가요. 맛있다는 입소문이 난 후론 포장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수요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준비해둔 재료가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 그때마다 도학 씨는 옥상으로 올라와 연탄에 불을 붙입니다. 햄버거용 고기를 초벌구이해야 하는데요. 손이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이 비법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가 이 연탄불로 하기 전에 뭐 가스불로도 해보고 뭐 숯불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고기는 연탄불로 구워야 제일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좀 맛을 더 좀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탄불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직접 개발한 햄버거 레시피는 6년 전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탄생되었는데요. 이 연탄불 초벌구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4개의 연탄불 위에 매번 수백 개의 고기를 굽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죠. 뭐 힘들더라도 사우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즐기고 있어요. 평택 국제시장.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은 유진 씨인데요. 직업이 6개인 그는 시간 단위로 짜여진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해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아! 빨리 와! 유진아, 통역 좀 해줘. 어떻게 손님인가? Hello, how you doing? I'm good. All right. We have SUV, sedan, coupe. I like this red car. Oh, you like that red car? Yeah. 중고차 매장에서 영어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이곳으로 달려옵니다. Here you go, your key. Try to start the car.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요. Yes, sir. 오늘도 계약을 성사시켰네요.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Thank you, sir. 많이 보셨어요? 아니요, 별로 뭐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뭐. 통장에 돈 쌓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고유준 씨는 타투 아티스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혹시 지금 타투 하시고 계실까요? 예약이 꽉 차 있어서요.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못해요. 예,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예약하고 올게요. 예. 안타깝게도 일정표가 꽉 차 있군요. 이 정도면 수입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더욱이 손재주가 좋아 찾아오는 손님이 많답니다. 파리나 이런 곳은 작은 뭐 면적이 많이 없으니까 한 15만에서 30만 원 그 사이고요. 등이나 뭐 이렇게 면적이 넓은 데는 뭐 150에서 250까지도 받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클럽에서 흥겨운 음악을 선곡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클럽 DJ. 이 또한 유진 씨의 직업인데요. 얼마 정도 버신 거예요? 아, 예, 오늘 지금 한 3시간 일해가지고요. 한 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모든 일 다 하시는 거네요? 예,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남자. 유진 씨는 6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국제시장의 억대갑부가 되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오늘의 주인공. 그러다 보니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게 됐다는데요. 대단하죠? 무려 30개의 자격증을 가진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루에도 서너 곳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별별 직업을 가진 남자 고유준 씨일까요? 아니면 잠시도 쉬지 않고 햄버거를 하루 500개 만들어 파는 남자 송도학 씨일까요? 두 사람 중 상가 건물 6채를 가진 억대 갑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분 아시나요? 아, 네, 이분이요? 알죠? 이분 저희 평택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사고뭉치였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예, 친형이나 뭐 그랬으면 진짜 골치 엄청 썩었을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이 시장에서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홍대가 불가능해, 진짜. 젊은 나이에 철없이 참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던 청년인데. 야, 웨스, 힙, 팝! 유진 씨는 그 새를 못 참고 또 다른 일을 벌였는데요. 엘란타? 애틀란타. 아, 애틀란타. 애틀란타에서 오시는 우리 유지정님, you, AZ, 나이? 35. 35? 요즘 인기 있는 직업이죠. 스마트폰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BJ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순대국밥 두 개만 갖다 주세요. 순대국 두 개요? 예, 깍두기 좀 많이 주시고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라는 설정으로 랩, 힙합, 그리고 먹방까지 선보이는데 꽤 인기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졸업은 안 했어요. 1학년 잘린 거지. 1학년 아니 자퇴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그 있죠. 뿅카, VF 타고 막 이러고 학교 다니고 그래서 막 타고 다니다가 막 학교 잘리고 애틀란타로 간 거죠. 미군이었던 아버지와 국제시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어머니 둘 사이에서 태어난 유진 씨는 혼혈입니다. 어머니가 한 9개월 임신하셨을 때 급하게 미국으로 가시게 돼가지고 1년 정도 있다가 연락이 끊겨서 연락이 안 됐어요. 아버지하고 계셔야 자리에 안 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많이 원망을 하고.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배고프고 힘든 어린 시절을 이곳 시장에서 보냈는데요. 하지만 가난보다 더 싫었던 건 남들과 다르다는 편견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유진 씨는 혼혈아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 평택 국제시장 최고의 문제아로 자라게 됩니다. 글쎄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피부색으로 많이 이렇게 좀 놀림도 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좀 많이 제가 좀 상처도 받은 때도 있고 뭐 아닐 때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제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있지만 그땐 철이 없었죠. 여보세요, 엄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사고 한 치고 잘 지내고 있지? 그럼 내가 뭐 항상 잘 있지. 뭐 그렇게 사고할 건 없고요. 그냥 애들이랑 놀면서 좀 짓궂게 놀았죠. 뭐 창문도 몇 번 깨가지고 돈도 벌어주고 그랬어요. 전화왔는데 경찰서라 그러더라고요. 다 안 좋게 얘기해놓고 끝에 와서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 아니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할 때 뭐 안 좋고 통보가 어딨어? 항상 미안해지는 안녕. 유진 씨. 한때 그가 떴다 하면 이 시장통이 요란법석, 시끌벅적, 들썩들썩이었다는데요. 남들이 뭐라 해도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하는 이 남자. 오토바이 언제부터 타신 거예요? 아, 제 입으로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예, 초등학교 때부터 탔어요. 성적표를 온통 양가가로 채운 송도학 씨. 가가가가가 양양양양 가가가가가 양. 선생님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글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생활기록부만 봐도 정말 못 말리는 사고뭉치였네요. 공부를 못해도 예,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적표도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었다죠. 퍼팅 됐고 퍼팅한 거 표시해놔라. 감자튀김 몇 분 남았어? 30초. 빨리 나가야 돼. 감자튀김? 응.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네요. 아빠예요. 사장님 내 아빠예요. 네? 아 이렇게 큰 딸이 있다고요? 아, 제 딸이에요. 제가 17살 때 난 제 딸이에요. 17살의 여자친구와 제대로 사고를 쳐 이른 결혼을 하게 된 두학 씨인데요. 애 아빠가 돼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어느 날 저기 엄마 저 제 배 좀 봐 그래. 그래서 아, 그때는 진짜 집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응?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진짜 뒤로나 그때 내가 늙었다니까 그때. 지금은 그때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함께 여느 부부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찍 사고를 친 만큼 조금은 더 빨리 처리된 부모입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웠어요. 7개월 정도 됐는데 도저히 이제 못 숨기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렇게 아내가 7개월 동안 복대를 차고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이 가족들을 책임을 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많이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바쁜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에 손을 보태는 딸인데요. 누구를 닮았는지 참 참합니다. 똑같아요.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데 그냥 더 조금 더 친구 같다는 거.